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이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죠. 이와 함께 월가도 나이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나이키는 매출 133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익은 85센트를 거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가가 예상한 컨센서스를 크게 윗도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제프리지는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또 목표 주가를 기존 115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나이키 재고와 중국 관련한 문제가 크게 가라앉으면서 마진 개선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RBC 캐피탈 마켓도 나이키의 목표 주가를 주당 120달러에서 117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실적과 동시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오르던 나이키는 간밤에는 12% 이상이 올랐고요. 또 다른 스포츠 용품의 업체들의 주가까지도 끌어올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가 내년 1분기 또다시 정리 해고를 하고 또 신규 고용은 이미 동결한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이미 올해 직원 10%를 감원했는데요. 내년에도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정리 해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분기로 예정된 정리 해고의 규모와 또 현재 채용 동결 인원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까지는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테슬라가 현재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 또다시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경기 침체 여파와 또 중국 시장의 수요 둔화, 게다가 트위터의 인수로 인한 오너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요.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60%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한 소식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놀이공원 운영회사인 식스플래그스가 행동주의 투자자의 부동산 매각 요구로 간밤 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랜드앤빌딩 자산운용의 리트 대표는 식스플래그스의 지분 3%를 인수하고 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를 분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리트 대표가 이를 위해서 회사 경영진과 연락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식스플래그스는 북미에서 27개의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랜드앤빌딩 측은 이들의 시가총액보다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치가 더 크다면서 분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시장에서는 11% 넘는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구글과 메타의 영향력이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악시오스는 양사의 미국 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들 회사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기도 합니다. 올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은 약 28%, 그리고 메타는 19%의 점유율을 차지해서 총 4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약 55%에 달해서 반독점 규제를 걱정해야 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이번 점유율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악시오스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양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검색과 소셜미디어가 아닌 다른 분야로도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가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마존과 틱톡이 이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 변화에 따른 이들 기업들의 점유율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